안녕하세요. 네오봅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 영화마다 달라지는 디즈니의 특별한 인트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픽사나 드림웍스의 인트로도 다뤄달라는 댓글이 많아 오늘은 드림웍스의 특별한 인트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드림웍스의 인트로는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그중 기본이 되는 인트로의 양식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소년이 풍선들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다 달 위에 사뿐히 내려앉고 소년이 쥐고 있던 풍선들이 터지며 알록달록한 색깔의 드림웍스 로고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푸른밤 배경의 초승달 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소년이 보이고 화면이 움직이며 구름에 가려있던 드림웍스 로고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푸르스름하던 배경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경으로 바뀌고 달 위에 앉아있던 소년이 휘두른 낚싯대가 구름을 가르자 드림웍스의 로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림웍스 오프닝의 기본 양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 드림웍스의 몇몇 영화들은 그 영화 분위기에 맞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특별한 오프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샤크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인트로 같지만 소년이 휘두른 낚싯대에는 한 지렁이가 미끼로 달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009년에 개봉했던 몬스터 대 에일리언입니다. 언뜻 보면 흑백으로만 바뀐 것 같던 인트로가 갑자기 우주선이 나타나며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 2008년에 개봉했던 쿵푸팬더입니다. 인트로 화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바뀌고 삿갓을 쓴 누군가 날렵한 몸놀림으로 초승달에 뛰어오릅니다. 2011년에 개봉했던 쿵푸팬더2입니다. 쿵푸팬더1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중국풍의 그림에 우구웨이로 보이는 거북이가 달 위에 앉아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했던 꿀벌 대소동입니다. 풍선을 잡고 올라가던 소년은 날아오는 벌 때문에 떨어지고 소년의 자리는 꿀벌이 여유롭게 차지합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 링입니다. 공포영화답게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오래된 TV처럼 화면이 깨지는 효과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2012년에 개봉했던 가디언즈입니다. 아름다운 눈꽃들이 휘날리고 드림웍스의 소년이 영화 가디언즈 주인공 잭 프로스트로 바뀌어 연출됩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크루즈 패밀리입니다. 작은 불씨가 날아와 동굴의 벽화를 비추는 듯 연출되다가 드림웍스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마다가스카의 펭귄입니다. 커다란 빙하의 앞면이 부서져 내리고 빙하의 겉면에는 드림웍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트롤입니다. 평범한 기본 인트로가 나오다가 화면이 넘어가며 귀여운 효과와 그림들로 대체됩니다. 오늘은 드림웍스의 영화들 중 특별한 인트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분량이 많아 나머지 영상들은 다음 편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비였습니다.